네가 내 소설을 단한 번만 읽어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. 내가 글을 주면 늘 소파에 던지면 나중에 읽자. 나중에. 너무 베끼시니까 넌. 내가 아니면 더글라스 채용. 너무 베끼잖아, 넌. 이 말을 안한건 너에 대한 예의였고. 예의? 우리 만나는 3년 동안 내가 널본건 고작 두 달도 채안 돼. 넌늘글 썼잖아. 난 가끔 너 글 안 쓸때 만나는 섹스 파트너였고. 네가 나한테 뭔가, 나는 너한테 뭔가.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, 한 칼에 정리하네. 섹스 파트너. 근데 섹스 파트너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지 않나? 죽마고운 건드린 게 아니지. 네 친구도 술 마시고 나 찾아와 옷 벗고 덤볐을 때, 나눈 감고 그 방에서 나왔다.